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블록체인인 공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BCC에 입주해 있는 기업 대신에 지갑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오늘 어떤 서비스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요, 바이츠믹스의 이재문 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보면 네, 되나요? 카메라 보셔도 아, 네. 되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주식회사 바이츠믹스의 대표인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이 전직은 개발자고요. 이제 개발 쪽쭉 하다가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 4년 전에 들어가서 이제 이쪽 산업이 좀 좋겠다 싶어가지고 블록체인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주로 주로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블록체인 컨설팅 외에 뭐 블록체인 지갑 개발, 뭐 디앱 개발, 뭐 여러 가지 개발 업 위주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처음에 첫 질문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네, 4년 전에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오셨다고 말씀을 아,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어떤 계기로 들어왔는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원래 사실은 뭐 MMORPG 게임이나 뭐 인터넷 서비스류 쪽의 개발을 쭉 했었고요. 10년 넘게 그쪽 위주로 하다가 이제 스타트업 씬에 오면서 저 이제 인터넷 서비스 쪽을 많이 개발했었어요. 많이 개발하면서 여러 대표님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이제 한 대표님을 만나서 이제 처음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블록체인 뭐 거래소, 코인 이런 것도 좀 알게 됐고요. 그때 이제 그 대표님이 제안을 주셔서 우리가 한번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같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사전에 질문 드렸던 거랑 조금 다른 질문인데, 네네. 되게 많은 분들을 대표님들을 만나고 네네. 블록체인 굉장히 많았잖아요. 4년 네네. 전이면 또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 이런 거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그럼 네네. 지갑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초기에는 특별하게 지갑을 선택한 이유는 없었어요. 지갑을 선택한 이유는 없었고, 초창기라고 하기에는 이제 국내에서 한참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거품과 여러 가지 탐을 쭉 올라갈 때에는, 그때는 무조건 이제 메인넷을 하는 게 사실은 유행이 유행처럼, 아닌 유행처럼 막 네. 번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도 이제 메인넷을 만든다 하고서는 여러 어나운스들을 막 했었고,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요즘에는 이제 거의 DM 위주로 많이 왔지만,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메인넷을 껴야 되는. 근데 사실은 기술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메인넷 하겠다고 한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근데 저희도 이제 그렇게 어나운스를 하긴 했지만 되게 기술적인 한계점이나 장벽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쭉쭉 진행을 하면서 이제 메인넷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떨어지고, 이제 점점 이제 DApp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과 일반 서비스들이 붙어야 되지 않, 필요도 없는 서비스들인데 억지로 붙여서 뭐 프로젝트들이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블록체인들이 계속 발전이 되고 어플리케이션들이 같이 붙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포지셔닝 할수 있는 좋은 것들이 무엇일까를 좀 찾다 보니, 어쨌든 간에 지갑은 필수적인. 그러니까 뭐 지갑을, 사실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거래소에 지갑을 많이 쓰긴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이 거래소의 API를 통해서 뭔가를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 이제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이 블록체인과 접속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지갑 커뮤니케이션, 뭐 지갑 API,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쭉 발전하게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처음 창업했을 당시에도 지갑 어플리케이션을 가장 먼저 만들었었고요. 지금 이제 그 이후로 나와서 이제 바이츠믹스에서 다시 창업을 했는데, 지금도 이제 그때와 비슷한 지갑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치믹스의 지갑 서비스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겁니다. 같아요. 네. 일단 지갑이고요. 네. 일단 기본적인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고요. 사실 지갑 서비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우리만의 지갑이 엄청 좋다? 뭐 아니다? 뭐 이렇게 딱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만한 요소들이 마땅히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거의 대부분 거래소 지갑이나 일반 지갑들이 이제 뭐 수수료 위주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잡는다든지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수수료는 이제 거의 네트워크 터미네이션 피 외에는 아예 가져가는 건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나와 있는 어플리케이션 지갑 중에서 아마 가장 저렴한, 그러니까 가장 저렴하다는 게 최고 저렴한 건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가장 저렴한 게몇 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랑 거의 동급인 가장 낮은 수수료를 책정을 하고 있고, 저희는 추가적으로 지갑 외에 이제 코인 프로젝트들을 하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벤트들, 뭐 행사 홍보, 에어드랍, 뭐 기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이제 저희 지갑을 쓰는 고객들에게 쭉쭉 이제 제공을 해주는 어떤 그런 부가적인 기능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하고 이제 지갑하고 이제 물려서 쓰려면은 이제 뒷단의 API들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객단에서 거의 대부분 이제 큰 회사들은 이제 API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엄청 큰 회사는 아니고, 되도록이면 이제 저희와 함께 하는 고객사들의 편의를 맞춰줘야 되니까, 어지간한 고객사들이 원하는 API들은 저희가 한 업체만 요청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커스터마이징 해서 API를 제공해줘서 업체들이 저희 서비스와 함께 인터그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장점들이라고 보면은 고객사들의 이벤트들을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고, API도 지원해주고, 네. 고객사들이 또 편히, 고객사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뭐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을 좀 꼽을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고객사들이 이렇게 반응이라던가 이런 거는 좀 어떤가요? 일단 저도 이제 대표이자 개발자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뭐 요청사항이 오면은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 프로세스 뭐 이게 된다 안 된다 여부 체크해서 여러 가지 한 바퀴 이터레이션 도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저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회의를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가능하다 안 하나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점이 되게 고객사분께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된다 하면은 바로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아마도 적어도 경험상 업계에서는 이제 저희 회사가 아마 고객 니즈 그리고 고객들 요청 사항은 아마 가장 빠르게 처리하는 회사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시 개발자 출신답게 모든 게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된다 안 된다가 판단이 되는군요. 개발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 때가 이제 개발자 분들이 아닌 분들이 이것 좀 해줘라고 했는데 아 이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거예요.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개발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무리한 요구가 오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이제 안 된다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어렵다고 한다든지 당연히 그렇게 일을 많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과거에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개발자의 영역과 사업자의 영역의 어떤 중간적인 포지션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불가능한, 기술적으로 정말 불가능하거나 그렇지 뭐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넘어서는 거 아니면은 뭐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사들이 원하는 것들을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지갑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네네. 뭐 좀 두나무에서 했었던 지갑 서비스도 있고 되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많이 되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수수료 모델도 좀 잘 적용이 안 되기도 하고 이용자들도 막 한 곳에 몰려와서 대용량으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뭐 생존 전략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시다면? 네. 제가 이제 스타트업 씬에 한 7년, 8년 있으면서 경험했던 것들은 사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 혹은 이제 스타트업에서 매출이 나는 어느 정도 회사들이 일단은 버티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2년, 3년을 버텨야 되는데 규모를 처음에 초반에 크게 키워놓으면 버티기가 좀 쉽지 않다 보니 이제 대부분의 매출과 뭐 이제 회사 운영 자금이 떨어져서 이제 사업을 접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제가 개발자고 여러 가지를 컨트롤 할 수 있고 뭐 하다 보니 운영 비용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저렴한, 그러니까 저렴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저희가 잘 매니징 할 수 있는 일단 그런 장점이 좀 있고요. 왜냐면은 대부분 이제 개발팀을 운영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들을 많이 세이브 할 수 있고 지금 사실 이제 지갑 서비스만으로 매출을 낸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갑 용도들은 이제 거래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거래소에 코인을 보관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실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갑 서비스만으로는 힘든 게 사실인 것 같고, 뭐, 현실적으로도 비트벨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지갑 서비스들이 이제 계속, 물론 이 비트벨은 다시 또 이제 매각이 되긴 했지만, 이제 실제 그 하나만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건 어렵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이제 매출이 굉장히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고는 있고요. 근데 저희는 사업군이 지갑 외에도 여러 가지 인터넷 서비스들, 뭐 기업의 기술을 이전해주는 서비스들 굉장히 여러 면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일단 요 지갑의 첫 번째 미션은 요걸로 큰 돈을 벌기보다는 계속 생존하면서 여러 업체들과 같이 이제 개발 환경을 넓혀나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넓혀나가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특근법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지금 정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러면서 또 업체들이 많이 또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과도기, 그러니까 요 때를 잘 견뎌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제대로 된 업체들 그리고 사업을 제대로 하는 업체들끼리 좀 잘 뭉쳤을 때 다시 한번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맞습니다. 일단은 살아남고, 살아남는 동안에 또 계속된 개발과 진척이 있으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나중에 좀더큰 시너지가 날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궁극적인 서비스의 목표가 또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네. 목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네, 그 사실 이제 바이시뮤스는 말 그대로 지갑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근데 이 지갑이라는 거는 사용자한테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요. 사용자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철저하게 편의성 위주로 현재는 이제 고객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개발하고 있어요. 뭐 엄청 화려한 기능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회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걸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라든지 이런 기능은 철저하게 배제하고요.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 정도까지만 넣고 있어요. 현재는 이 기능에 충실하게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사용자의 니즈에 맞춰 조금씩 발전하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지갑이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플랫폼화하기 위해서는 요거에 붙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에서만 저희가 계속 협력사로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서 바이치믹스를 중심으로 저희 회사 내에서 여기와 연결된 디앱들을 여러 개를 현재 만들고 있어요. 현재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이제 여행 플랫폼 서비스를 하나 만들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바이치믹스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서비스는 올해 가을, 겨울쯤에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여행 서비스 다음에는 뭐 배달 서비스, 기타 여러 가지들을 좀 수직 계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외부의 업체들에 휘둘리지 않는 플랫폼이 될 수 있게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외부의 플랫폼에 의존 없이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런 거를 목표로 좀 설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거라던가, 뭐 하고 싶으신 말, 이런 거 있으신가요? 네, 우선 뭐 블록체인 업계가 지금 되게 전체적으로 좀 침체기인데요.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코인이나 사행성 이런 것들이 좀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지금이 좀 과도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과도기가 좀 지났을 경우에는 좀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의미 있다는 프로젝트들이 단순히 뭐 코인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가 매출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 서비스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 중에서 선두가 저희 회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바이치믹스는 매출을 내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이제 여기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저희가 직접 만드는 디앱들이 이제 후에 크게 매출을 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서비스들을 이제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너무 이제 나쁜 시각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쪽 어깨를 바라봐 주시면 이제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바이치믹스가 만들어갈 여러 서비스들이랑 이런 거를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은 또 앞으로 이렇게 생태계가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것도 좀 짐작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말씀을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돌아올 거고요. 지금까지 바이치믹스의 이재문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